공소시효가 4월 1일날 끝나. 근데 이제야 수사에 착수합니까? 에? 스트리트가 하고 있고, 어? 뉴스타파가 하고 있고, 서울의 소리가 그렇게 해줬고 있는데, 응? 장모 최 씨,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한 통의 편지가 왔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에 대한 의혹 수사! 왔잖아. 나는 그 윤석열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공소시효 전날에 기소해버린 거야, 그냥. 기소해! 한번 까보자, 한번! 여러분! 까보자! 까보자는 거지, 여러분들. 응? 까보자는 거야, 까보자. 얘,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면 어때요, 지금요? 나는 윤석열 춘장은 비리가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고 우아하신 우리의 춘장님께서는 아무런 비리가 없지요.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은행 통장에 2천만 원이나 있던 분인데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다 사랑하는 돈 벌어서 다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다 쓰신 분이에요. 후배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춘장이 바로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들만 딱 측근에 딱 배치를 해주다. 나머지는 다 잘리고 한 직으로 보내고 사치선 내든 말든 그렇게 했죠. 지금도 사랑스런 동생들이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어도 가서 응원하러 갑니다. 대구는 안 와. 대구는 와라. 왜 안 오니? 여기 와서 격려해 온 다음에 혹시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안 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모님이 세상에나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우리의 춘장께서는 제대로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살 빠지면 어떡해? 우리 춘장님 살 빠지면 어떡해? 지금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와이프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은행 장고증명서를 4장 모두 350억이나 냈다는 그 스케일! 역시 검찰총장님 집안답게 모든 분들의 스케일이 1,20억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멋지다 최모씨. 그의 사인은 누구다? 왜 사인은 검찰총장이야 이것들아. 나한테 까보면 다 뒤져. 성남시 도청도 땅. 나는 이렇게 뭐 성열이가 알고 있을까? 모르겠지. 저는요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의 사랑을 진짜 로맨스를 너무 애틋하게 느껴요. 두 분이서 청와대에서 임명자 받을 때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옷도 만져주고 넥타이도 만져주고 하는 모습에 진짜 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짜 장교수며 적용 진정서를 넣어서 법정에서도 내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어. 구속이 뭐야? 집에 있어. 의정부 지검에 넘어갔대. 가짜 이게 진짜 일종 장모 씨가 일종 조율한데 그냥 바로서 오해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는 진짜요 여러분들이 말 써있지만 아이고 떡년이가 불쌍해. 진짜 일밖에 모르고 평생에 공부밖에 안 하고 9번 만에 검찰에 들어갔는데 지보다 어린 놈들이 다 선배님 기수를 해야 되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땅이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유니베? 윤검사? 잘 좀 해봐 던지고 가면은 그 고통의 시간을 다 감내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런 분이 왜 장모님이 실수였겠죠 여러분. 설마 장모님이 알고 그랬겠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증언한데 나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찌까요? 나는 몰랐어.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제가 뭘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이익 나봤자 더 안 나나요? 몇십억 이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만 하지 마시고요. 나도 변명을 해야죠. 어머니가 당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윤 총장의 잠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일체 강요한 바 없다. 의정부 지청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안 해도 보고 상황을 알지.
보고 안 해도 모르나? 그러면 대통령이 뭐 밑에서 일하는 보고 다니고 보고해서 알아요? 보고 안 해도 다 알아! 진척수사가, 사건 진척수사가 있고 조수사가 있잖아. 본인 연락한 데가 다 보겠죠? 어? 안 그래요? 어? 제가 그, 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진장님? 응? 사기꾼 아닙니다. 어. 저는 순수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요, 믿어. 저는 윤석열 총장을 믿습니다! 이 신천지의, 신천지의 교주로서 윤석열 총장은 죄가 하나도 없어. 다 나쁜 놈들이, 여기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다 뒤집어 쓴 거야. 그 나쁜 놈들이 문제인 거지. 김건희 씨가 뭐 조작을 하고, 사무소 조작을 김건희 아는 사람이 했나는데,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샜겠지. 딸이 그것도 못해요. 기상청 보니까 딸이 다 하잖아. 아니, 엄마를 위해서 한거 당연한 거지. 어? 엄마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김건희가 돈 벌었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주아주 애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어? 아주 애잔한 사건이야. 이걸 왜 죄로 만들어요?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자, 우리가 눈 딱 감고, 눈 감고, 눈이 어딨지? 눈이 어딨지? 눈이 어딨어? 귀는 여긴데? 귀는 안 들었을 텐데? 눈이,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여러분들의 조사를 한번 해봐서. 이게 참 안 되면은 특감하면 되잖아. 아니, 요즘은, 왜냐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나는, 윤석열 총장께서 특검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윤석열 총장의 정당함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장본인이 문제야. 어? 그 사이사랑 그 아내사랑 장본인 뭐라고 말하지? 장본인 그 백년 손님인 장본인이 사위를 얼마나 사랑하겠어?